앞서 들으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 전망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선 세계 전망부터 한번 보죠.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블룸버그가 24개 투자원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주요 20개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34.5%로 전망돼 1분기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세가 전망됐습니다. IMF 역시 최근 미국 경제의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3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습니다. 일본도 2분기에 20% 넘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확실히 충격파가 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로 예상됐는데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집계 때의 -0.2%보다는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도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해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자가 늘고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력과 산업 인프라 등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더 빨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다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 확대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